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마롱 스타일, 깔끔하면서도 러블리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마롱 패션 스타일대로 여름 패션 아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지면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1탄, 2탄으로 나눠서 올리려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전부 다 10만 원 이내 제품들로 그 제품들을 오늘 제가 착용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패션 아울 1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자라 제품이에요. 자라 세일할 때 가서 세일하지 않는 품목인 이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퍼프 소매에다가 둥그런 얼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깊게 파인 브이넥, 그리고 100% 면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사실 지금 여기가 막혀있잖아요. 이 제품에 딸려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서양 언니들이 이렇게 가슴팍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처럼 이 제품도 그냥 이렇게 V자로 그냥 파여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또 유교걸인 마롱은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쪽에다가 탑을 하나 입어줬고요. 여기에 단추를 아래쪽에다 살짝 달아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살짝 높게 잡힌 이 허리 라인으로 이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스커트는 3단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귀엽게 착용이 가능해요. 같은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입체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브이넥 라인에는 레이스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라에서 산이 화이트 미니 원피스로 상콤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도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타티아나 주얼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여름이라 그런지 실버 액세서리에 홀리게 돼서 구매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줄도 체인도 아니고 약간 독특하게 예쁜 그런 줄에 작은 미니 하트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실버 액세서리입니다. 역시나 그렇듯이 이렇게 뒤에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체인이 있어가지고 훨씬 편리했고, 저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얘가 핑크도 있고 그린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키치한 느낌이 들었고, 얘가 조금 더 데일리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눈에 튀지는 않지만 요즘에도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목이 허전하다 싶을 때이 제품을 좀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타티아나 주얼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실버랑 그런 진주 느낌 괜찮은 가격대에 귀엽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주르티예요. 주르티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대 정도로 꽤 괜찮은 가격대에 러블리하고 걸리시한 무드로 20대 사회 초년생 룩으로도 어울리는 브랜드인데요. 약간 마롱 스타일. 제가 주르티 제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브랜드의 메인이 약간 이런 오간자, 실크, 시스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리여리한 그런 페미닌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하늘하늘한 느낌이고 시스루기도 하고 재질이 되게 바스락거리는 그런 재질이어서 여름철에 입기 정말 정말 괜찮은 그런 질감입니다. 땀이 나도 그렇게 티가 날 만한 소재가 아니고 이게 땀도 잘안날 거예요. 굉장히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해요. 무조건 난 한여름에도 팔뚝살을 가려야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내려와도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어서 여름에도 추천드리는 블라우스고, 그냥 데일리하게 입고 다닐 때는 전 여기 버튼 하나는 오픈해서 입고 다니거든요. 탑까지 채워서 입으면은 좀더 정숙한 느낌이 들죠? 약간 교생 선생님 느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그 자라 원피스 안 입은 그냥 흰색 브라탑을 입고 있는데,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스루다 보니까 이너를 신경 써서 착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세옷을 입기에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고,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 고가의 제품들을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르티 브랜드 꼭한 번씩 방문해보세요. 다음 제품은 어네디트 제품입니다. 이걸 리본 가디건 블라우스라고, 가디건으로도 블라우스로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정말 여름 가디건, 여름 블라우스로 딱인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게 구멍이 송송 뚫린 그런 디자인 아니고 링클로 이렇게 빽빽하게 메꿔져 있어서 바람이 엄청 막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그래도 반팔 가디건이기도 하고 이 소재가 그렇게 더운 소재는 아니어서 한여름까지도 잘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분께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안에 리플 패치만 붙이고서 착용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저는 유교갈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타이를 해도 안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완전 안에 아무것도 안 입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브라탑이나 크롭탑, 얇은 민소매 같은 거 입고서 걸쳐주면은 화이트로 세트로 맞춰서 입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가운데에 타이를 하면 자연스럽게 리본이 가운데 이 라인을 좀 메꿔줘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 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도 예쁘고, 일반 원피스 위에 코디를 해도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저는 이거 굉장히 만족한 구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크롭 디자인의 시원한 화이트 컬러, 그리고 어깨 라인을 살짝 살려주는 아주 약간의 뽕,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링클 텍스처랑 리본까지 해가지고 되게 걸리시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셔츠예요. 이건 화이트 컬러의 셔츠고요. 이 브랜드는 스무더라고 리안 언니가 이렇게 만든 브랜드입니다. 디자인들이 라인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이게 일반 아방한 셔츠랑은 다르게 허리를 딱 빗대게 잡아주니까 훨씬 날씬해 보이고 진짜 슬렌더 몸매로 보이게 하더라고요. 이 소매의 길이도 딱 팔뚝을 예쁘게 커버해주는 위치에서 끝나고, 여기 소매를 또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면 좀 다른 느낌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이 허리 라인에서 펼쳐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뻐서 여자들의 곡선 라인을 잘 살려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라서 이걸 다 채워서 입기에는 좀 약간 어딘가에서 교육받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여서 하나 정도만 풀어도 좀목 라인이 시원하게 살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약간 비치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섹시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이게 단추를 몇 개를 풀느냐에 따라서 셔츠가 아닌 아우터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템 하나로 다양하게 연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셔츠에다가 비스티 원피스 같은 거를 매치를 할때 셔츠가 아방한 핏이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쭈글쭈글 잡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몸통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비스티 원피스를 입어도 라인을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일반 셔츠보다는 조금 더 힙하고 세련된 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였어요.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링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또 쟁인 쇼핑몰은 니어웨어예요. 얘는 일단 니어웨어에서 구매한 티셔츠고요. 그냥 일반 티셔츠는 이제 조금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이런 링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아이보리 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요즘 유행하는 이런 크롭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착용하기에도 괜찮고, 위에다가 레이어드를 해서 착용을 해도 얘가 그냥 일반 티셔츠랑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잘산 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얘도 비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더 시원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완전 휘뚤마뚤 템으로 추천. 다른 컬러도 있는데 다른 컬러도 살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되게 후기가 많았었던 설린 블라우스인데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00원. 아까 보여드린 티셔츠보다도 더 저렴한 아주 가성비 짱짱인 템입니다. 크롭 디자인의 컬러 자체가 화이트다 보니까 화사하게 착용하기가 좋고요. 솔직히 이게 엄청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을 할수 없지만 13,000원이잖아요. 제가 여름에 땀이 좀잘 나는 편인데 여름철에 흰색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흰색 옷을 사서 입으면 여름철에 땀이 나면 나중에 막 누렇게 변색이 돼 있고 그래요. 뭐 1, 2년 입고서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죠, 이거.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 이런 프릴이나 주름 디테일들도 되게 러블리하게 연출하기가 좋고, 넥라인에도 이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끈도 있어요. 이 허리 라인에 살짝 밴딩이 잡혀 있어가지고 탄성이 좀 있거든요. 입고 벗는데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청바지든 뭐 스커트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코디 실용템 니어웨어에서 아주 뽕을 뽑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방금 보여드린 그 화이트 블라우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크롭 디자인이고 살짝 퍼프 소매에 여기 가운데에 이 리본 디테일까지 있는 것도 다 비슷한데, 얘가 3만 원대였어요. 솔직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린 설린 블라우스가 조금 더 뽐뽑기에는 좋습니다. 가성비는 그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게 디테일적인 면으로는 뭐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요렇게 올려가지고 착용하면 U자 넥으로 커버해서 착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콩단추로도 귀엽게 디테일이 되어 있는 것들도 괜찮은데 요거 이제 쇄골 라인이 조금 더 도드라지거나 팔뚝살이 좀더 깡마른 스타일이 아니고서는 좀 이렇게 둥그스름해 보이지 않나요? 이 U자 넥이 저한테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딱 입었을 때는 요렇게 오프숄더로 입는 게 저한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힘을 줘야 돼. 여기 쇄골에 뼈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좀 줘서 입어야 돼. 게다가 얘는 이 넥라인에 이렇게 탄성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이 허리라인 같은 데는 밴딩이 없어가지고 입고 벗을 때 콩단추로 벗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귀찮다는 거? 그게 좀 시스루고 구멍이 살짝씩 뚫려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도 블랙이지만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다시 가격 측정을 한다면 이거는 2만 원대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3만 원대 정도까진 아니라는 거? 바로 이 팬츠도 보여드릴게요. 이 팬츠는 버너라고 니어웨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팬츠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핏에는 약간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까꿍. 제가 엑스트라 단추를 달아가지고 착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본 니어웨어에 있는 단추로 채웠을 때에는 살짝 허리가 헐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로 조금 더 이렇게 밀어가지고 착용을 한 건데 하이웨이스트로 입으려면은 저는 허리 수선을 하기는 해야 할것 같아요. 스몰 사이즈인데도 요만큼이 좀 남네? 혹시 좀 마르신 분들 있으시다면 팬츠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게 될 날이 오다니. 당연히 Y존 같은 거는 부각이 안 되고요. 이 허벅지도 굉장히 널널하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바지예요. 소재가 되게 탄탄한데 그렇다고 여름에 입기에 막 덥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탄탄한 건 아니어가지고 여름에 화이트 팬츠로 착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엄청 화이트 팬츠는 좀 부담이 될수 있는데 딱 예쁜 크림 컬러여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앞에도 앞주머니가 있고 뒤쪽에도 엉덩이 주머니가 있는 형태예요. 그냥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데일리 숏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A라인 스커트처럼 퍼지기 때문에 A라인 스커트 그 디자인이 잘 어울리시는 체형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는 수선해가지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렇게 지금 다리에 착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압박밴드예요.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구매하고 있는 어디 뭐 받은 거 없는데, 집은 없는데 슈니룸에서 구매를 또 했어요. 사실 여름이라서 더울까 봐안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미술학원 입시생들 입시가 한 70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더 학원에 출근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출근을 하면 저는 보통은 일어서서 일을 하게 되니까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것 때문에 압박밴드를 샀습니다. 또 오래 출근을 하고 종아리가 부으면 그 부은 게 살로 간다고도 들어가지고 붓기를 최소화하고자 그리고 학원에서 물감이 튀어도 별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블랙 컬러를 주문을 했고요. 이게 더 커버드라는 곳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공부를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발등까지 덮는 오픈토 형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발목까지 오는 기본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라이크라 섬유를 최대 30% 사용을 했다고 하고 통기성도 좋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한번 착용을 해보고 이건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샀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다시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제가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입어보고서 되게 만족했던 원피스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도 어디 거냐고 막 문의도 왔었고 사실 폴리 100%의 쉬폰 재질이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뭐 고가의 제품처럼 퀄리티가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딱 그냥 좀 저렴한 원피스 느낌이기는 한데 디자인이랑 실루엣이랑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유명한 쇼핑몰이 아닌 걸로 아는데 리뷰도 되게 좋았거든요. 샤랄라 가볍게 한여름에 입기 좋은 실루엣으로 이렇게 끈 하나로 이루어진 나시 타입이어서 원래 저라면 되게 부담스럽고 안 좋아했겠지만 이제 저좀 팔뚝살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기에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부담이 되면 위에다가 아까 입었던 그런 가디건 같은 걸 걸쳐줘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이 뒤트임입니다. 짠!
등과 엉덩이 사이에 이렇게 살짝 뒤트임이 있어서 좀 더 섹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샤랄라한 쉬폰 소재이기 때문에 청순 섹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면서 플레어 라인으로 이어져서 실루엣이 정말 여성스럽고 괜찮습니다. 이게 세트로 끈 하나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목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연출을 해도 되고 팔목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연출해도 된다는데 사실 이거 없이 하는 거가 조금 더 고급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저렴한 원피스들이 나시 끈 조절이 안 되는데 어깨 끈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대로 체형별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이 안에 패턴이랑 컬러감이랑 조화가 좀 되면서 좀 거품 같고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입고 벗기 좋게 이쪽에 지퍼도 달려 있고요. 이 상체 쪽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딱 잡아줍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지퍼가 또 있어가지고 입고 벗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게 이 밑 라인이 약간 내려와서 엉덩이가 살짝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작은 옷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긴 했습니다. 저 몸이 정말 작아졌나 봐요. 그거는 둘째 치고 가디건 입고서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름휴가 계획들을 다 세우셨나요? 다녀오셨나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8월 말에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입고서 가면 너무 바다랑 예쁠 것 같아가지고 벌써 두근두근. 한번 돌아올 때마다 더 재밌고 재탕하고 싶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에 또 패션하울 2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패션하울 1탄은 이렇게 마무리.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